내일 점심 먹고 비상 대피 훈련을 할 건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 뭐 폭격 같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대피 훈련을 할 거예요. 도윤이 똥구멍에서 에이즈 조직이 검출됐을 때는요? 에? 서준아? 네? 선생님이 사인을 울리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제일 먼저? 바지 벗고 물고 나무 서기요. 해봐. 네? 사인을 울렸어. 해보라고 바지 벗고 물고 나무 서기. 안 울렸는데요? 제일 먼저 질서정연하게 안문으로 대피해서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로 대피하라고 했지? 네. 수빈이 질문 있어? 여자가 먼저 나가나 남자가 먼저 나가나요? 그건 딱히 정해진 건 없고 반장이 잘 통제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자. 네? 어떻게 그게 없을 수가 있어요? 타이타닉호도 침몰할 때 구명보트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가장 먼저 태웠는데요. 심지어 저희는 여자이기도 하면서 어린아이기도 해요. 그치 미나? 오. 그래 그럼 여자애들 먼저 나가고 그 다음 남자애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불공평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장애인인데요. 그래 선생님이 혁이 생각을 못했다. 그럼 혁이가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여자 그 다음 남자 순으로 나가자. 네? 어떻게 여자보다 장애인이 먼저 나갈 수가 있어요? 쟤는 팔다리만 없지만 여자는 옛날부터 팔다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억압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선생님도 여자라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치 미나야? 그래 그럼 여자가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장애인 그 다음 남자 순으로 나가자. 끝! 이제 끝! 더 이상! 수연이 할 말 있니? 크레파스는요? 그래 그럼 여자 장애인 크레파스 남자 순으로 나가자. 알겠지? 에? 그럼 포크레인은요? 포크레인은 제일 세니까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일 세면 제일 나중에 나가는 거야 바보야. 그래 그럼 제일 센 우리 서준이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자. 알겠지? 싫어요 저 포크레인 안 할래요. 저 세상에서 제일 약한 지웅이 할머니 할래요. 뭐래 우리 할머니 아직 멀쩡하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너는 혹시 못 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일 끝에서 확인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여잔데요. 그럼 여자 줄 제일 끝에서는 확인해줄 수 있지? 저 장애인 여잔데요. 그래 그럼 네가 제일 앞에 서야겠네. 거짓말하지마. 너 맨날 남자애들하고 다니는 거 다 봤어. 선생님 쟤 맨날 엄청 심한 욕도 하고요 막 패드립도 하고요. 아무튼 쟤 남자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치 미나야? 본인이 여자라고 하는데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미나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본인이 여자라고 하니까. 미나야 너 흉 아니지? 소영아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 장애인 여자가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여자 그 다음 장애인 남자 그 다음 크레파스 그 다음 남자 그 다음 포크레인 순으로 나가. 알겠어? 아 저 포크레인 안 할래요. 저 남자 할래요 그냥. 헉 그때 없는 것 봐. 나 남자보다 약하면 조용히 있어. 뭐? 누가 남자보다 약하대? 그럼 남자보다 세다는 거지. 너 그럼 뒤로 가. 우리 뒤로 가. 남자 뒤로 가.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당연히 힘은 남자보다 약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힘이든 뭐든 남자보다 세다는 거 아니야. 선생님 수빈이가 여자가 남자보다 세다는데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지금 안전교육 시간이라. 네네네. 네네 그쵸. 네. 네 그럴까요 그럼?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럴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네네. 경환아. 나. 방송 나오면 선생님하고 제일 먼저 나가자. 알겠지?